네, 여러분, 우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지 위반 또는 계약자 알림 위반이 있느냐죠.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지 위반이나 계약자 알림 위반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청약서에서 묻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했느냐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약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다면, 특히 청약서에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우리조차도 모르고 있다면 막연하게만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는 청약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그 담고 있는 내용 중에 어떤 내용들이 보험금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볼 것이 바로 이거죠. 첫 번째, 상법상 고지 의무는 무엇이고, 질문표, 즉 청약서에 있는 질문표,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어떤 효력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들이 약관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질문표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런 걸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일반 표준사업방법서에 있는 질문표와 간편심사보험에 담고 있는 질문표, 이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요 사례를 보는데, 사례는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대법원 판례와 금융감독원 조정례, 이두 가지를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청약서에서 무엇을 담고 있고 청약서를 기본으로 할수 있는 계약전환 의무, 상법상 고지의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법상 고지의무는 무엇이고 질문표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불고지, 부실고지, 허위고지 아니할 의무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볼까요? 우선 고지의무는 언제 하느냐? 보험계약 당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요, 계약 성립시라고 하고 있어요. 계약 성립시라는 것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상법 제638조의 조항에 의거해서 봤을 때 승낙을 했을 때입니다. 승낙시예요. 그래서 판례는 승낙시, 보험계약 승낙을 통해서 성립이 됐을 때까지 계약자 측은 계속해서 고지의무 책임을 진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지의무의 책임자는 누구냐? 의무자는 누구냐? 바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요건으로서는 뭐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존재해야 하고요.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항을 갖다가 불고지, 부실고지, 허위고지 했느냐 여부입니다. 이게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 정의예요. 상법 651조는 이렇게 정의와 함께 제척 기간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자, 즉 보험회사죠. 보험자는 보험회사입니다.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월, 안날로부터 1월, 그리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하나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해지 가능합니다. 왜 여기서 해지 가능이 중요하냐? 이따 655조를 보게 될 텐데요. 655조는 해지 조건부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651조에서의 계약 해지 가능성은 보험금 지급 여부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651조엔 예외도 정해놨어요.